우리 어머님께서는 지금 환갑이 지나셨는데 얼굴은 참그 나이로 안 보시는데 곱상하게 늙으신 것 같은데 참 고생 많이 하셨지. 그냥 모르고 살아서 고생이라고 생각. 아, 그거 그냥. 우리 재주많은 대주님을 만나셔갖고 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본인은 자기 만나서 내가 호강하고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서 대주님한테 말씀드려. 기주님 만나서 대주님이 호강하고 사는 거라고. 근데 그 시집 식구들도 다 제가 결혼을 너무 잘했다고 얘기해요. 그 이씨 집안이 다 그래. 예? 그 대주님 재주는 많은데 할줄 아는 게 뭐가 오빠, 있어? 책 보는가? 그러니까 그 예전에 옛날 선비들 중에 나는 양반 인세하고 내 가족 하나도 안 돌보고 책만 보고 뭐라 그래 그런 사람들을 그런 분들이셔. 본인이 그거를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내 딸은 집에서 곱게 자란 어여쁜 색시를 데려다가 고생을 시키면 안 되잖아. 고생시켰다고 생각 1%도 안 해요. 아, 그건 대주님 생각이고. 그러니까요. 기주님은 그렇게 나가서 난돈 벌어 와야 되고, 내 아들, 딸들 먹여 살려야 되고, 내 새끼들 때문에 나가서 나는 돈 벌어야 되고, 내 가정을 꾸려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고. 우리 대주님은 앉아서 책이나 보고, 팔자나 세월이나 까먹고, 남들한테 선비다, 하참 선비다,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아이, 집안 자체는 선비는 선비야. 아. 선비 집안은 맞아. 하지만 지금 21세기에 그러고 살면 굶어 죽어. 그래도 그 사람이 월급 받아와서 살았어요. 에이, 우리 기준님. 그래도 올해 이민연 들어오면서 참 좋으셔. 아, 이동이 그래요? 들어와 있고 문서가 들어와 있으시네. 제가 사실은 여름에 아파트 분양받은 게 있어가지고 입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 봄쯤에 이제 집을 팔려고 하는데 네. 요즘 또 경기가 이렇게 또 나빠지고 근데 이러니까 불안해서. 괜찮다 하셔. 괜찮다세요? 네. 그것도 괜찮다 하시고. 그렇고, 저희 아들이요. 저 말썽많은 아들이요. 저기 코인에 빠져가지고 지금 재산이 다 날라가고 에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걔 인간이 안 될까요? 인간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친구는 그래도 부모의 덕을 받고 자라서, 그러니까요. 참, 인생 어려운 줄 모르고 살았다 하세요. 서른이 넘었는데, 자기, 울지 마셔. 왜 울라 우리야. 아, 나 진짜 계속 생각하면 제가 작년에 걔 때문에 아 정말 죽었어야 하나 그 생각까지 하고 그렇진 않아요. 우리, 이씨자손 같은 경우에, 있어요. 올해 삼재가 껴서 조금 안 좋기는 해. 하지만, 우리 이씨자손은 이제부터 정신을 좀 차려 나갈 아, 거야. 그래요? 네네. 이제부터 정신을 차릴 거고, 우리 이씨자손 같은 경우에, 이 친구 또한 자기가 모든 걸다 앞세우고 살라고 하고, 자기만 있으면 내 이름 석자면 모든 게다 된다는 줄만 알고 살았어, 지금까지. 이때까지 그랬어요. 네. 그래 살아왔던 친구고, 이 친구 또한, 이 자손 또한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면 자기가 호걸 있냐, 호인 있냐, 그러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를 얼마 전에 깨달았을 테고, 아, 그래요? 하고 올해부터 조금씩 조금씩 변해 나갈 거예요. 사람이 한 번에 확 변하지는 않아. 선생님, 사실은 걔가 건축가를 졸업을 했는데,
일을 지금 그냥 여기 이제 본인의 눈높이가 있으니까 네네. 취직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본인 원하는 대기업에 어디 네네. 합격했으면 갔을 네. 텐데 철이 없어서 준비 안 하고 안 하고 있다가 지금은 무슨 정보통신 네. 인터넷 뭐 그런 데 회사 조그만한 스타트업 회사에 가 있거든요. 네네. 그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 걔 뭐하고 살아야 돼요? 이 친구는 나이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이 친구는 34, 5 돼야지 네. 4, 5 돼야지 이 친구는 뭐가 돼도 될 거예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자기가 전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전공이 네. 있으면 그 전공을 살리려면 4, 5이 돼야지 전공을 살리고 갈 거예요. 하고 이 친구는 주변에서 네. 이 친구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있어. 하지만 지금까지 그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을 자기 발밑으로 생각을 했지 예. 자기가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해요. 예, 되게 교만하다고 보시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 4년 후에는 아이가 자기 일을 찾아서 갈 거고 올해부터 조금씩 바뀌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울지 마셔. 아니 3, 4년이나 더 제가 이렇게 아니 뒷바라지를 지금, 해야 되잖아. 지금하고는 그래도 밖에 나갈 거니까 밖에 나갈 거니까 월급도 조금 푼돈 받아고 지금 그 코인으로 왕창 해먹어가지고 그거를 작년에 제가 마이너스 통장 여기저기 끌어서 네네. 갚아줬는데 네. 또 해가 또 그만큼 대출 받아서 또 해가지고 이제는 네가 갚으라고 그랬거든요. 네. 알아서 하라고 던져놨는데 이 친구는 자꾸 그렇게 뭘 도와주고 하면 안 돼. 안 되죠. 네. 이제는 과감하게 그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님께서도 자식은 남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남이라고 표현 말만 그렇게 하지 뭐 자식 그한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끊어내고 싶어요. 표현은 했지만 어머님 자식을 모든 걸 다 들어주고 모든 걸 다 해주면서 그 자식이 잘 되게 바라는 거는 제가 아니에요. 잘못된 거네. 네. 우리 어머님도 좀 잘못하신 거는 있어. 예. 교육이라는 게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저도 20대 애들 보면 무서워, 어느 때는. 선생님, 사실은 어릴 때 공부 되게 잘했어요. 공부 잘했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공부하는 쪽으로 키워보려는데. 이 집안 자체가, 이시 집안 자체가 책을 들고 봐야 되고, 선비 집안이라고 그랬잖아. 책을 들고 봐야 되고. 공부는 하러 갈까요? 시키면 할까요? 이 친구요? 예. 네. 지금에 와서는 공부하라고 그러면 안 하지. 아, 그래요? 하지만, 자기가 해왔던 게 있고 머리 자체가 비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앞으로 3, 4년 뒤에는 자기 일 찾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벌어진 일은 네. 자기가 헤쳐나갈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양심이 있으면 헤쳐나가야 되겠죠. 네. 인간이면. 근데 또 그거를 또 얘가 이제 조금 바뀐다고 또 집에서 또 그걸 해주고 그러면 안 돼. 아니 이제는 해줄 돈이 없어요. 네. 사실은 제가 왜 걱정이 되나 하면은 내년 걔가 제가 이것도 잘못했나 모르겠는데 주택청약저축을 제가 얘 그때 중학교 때부터 매달 뭐 5만 원씩 넘어 청약저축하는 게 있는데 얘가 내가 취직하고 나서는 앞으로 네가 10만 원씩 넣든지 하라고 해서 던져줬더니 네. 제가 넣었던 기간이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얘가 그걸 가지고 아파트를 청약을 해가지고 됐어요. 네. 그게 내년 10월 달이거든요. 네. 입주가. 네. 그 아파트를 이거를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팔아야 되는지 인간을 만들어야 되나. 인간을 먼저 만드시는 게 나아. 그 아파트 그냥 팔까요? 남한테? 네. 그리고 지금 그 1가구 2주택에 걸리잖아. 그렇게 되면. 아니 그거는 걔 이름으로 됐어요. 아니 그렇게 돼 있어도 지금 이 친구가 호적상에 떨어져 나가질 않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가 있어? 네. 독립해 있어요. 그거야 뭐
독립이 안 돼 있어도 나중에 독립시키면 되긴 하는 건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얘는 이렇게 저랑 같이 살은 지가 중학교 3학년 때하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나가서 살아가지고 집 나간 지가 거의 15년 다 돼 가거든요. 이 친구는 그 좀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거는 파시는 게 나아. 파는 게 나아요? 그럼 파시고 파시고 이 친구는 그렇게 안 해도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또 자기 집 마련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자기가 자기 일은 헤쳐나갈 수 있게 그걸 가르치세요. 음식을 너무 잘 헤쳐나가서 짜증나요. 사실은 되게 좀 악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어떻게 저렇게 잔인한가 싶을 정도예요. 그렇게 하시면 저한테 혼나기밖에 안 해. 되게 냉정하게 못됐어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가 지금 죽겠으니까 부모가 계시니까 부모한테 기대려고 하는 것 뿐이지. 응? 그러니까 그 기대는 걸 딱 끊어버리시라고. 자만심이. 그래야 자기가 자기 일로다가 이렇게 해나갈 수 있어. 헤쳐나갈 수가 있어. 아셨지? 아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건 우리 막내는 그렇게 바뀌어 나갈 테고 어머님은 우리 막내가 걱정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딸내미 딸내미 올해는 좀 조심 좀 하셔야 돼. 아 그래요? 걔 한국에 없는데. 우리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로 돌고 바깥 생활을 좀 해야 되는 친구지만 이 아이는 몸으로 조금 조심을 좀 해야 돼. 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못. 몸으로 몸. 아파요? 네. 그러니까 몸으로 좀 조심을 좀 하라고 그래요. 이 친구는 갑자기 아이씨가 나와? 이 친구는 몸으로 치게 되면 죄송하지만 올해 몸에 칼을 댈 수도 있어요. 수술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몸을 좀 잘 좀 보호하라고 하세요. 아셨지? 제가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나가서 혼자 있는 애를 어떻게 제가 관리 전화 통화는 되시잖아. 전화 통화야 맨날 하죠. 그러니까 전화 통화는 되니까 올해 몸 좀 조심하라 하고 꼭 뭐가 됐든지 간에 12구설은 꼭 피하라고 하세요. 선생님 걔가 사실은 지금 미국에 유학 가 있는데 영주권 신청하려고 그러거든. 해야 되나? 영주권 신청이야 하면 좋지만 올해는 된다 소리가 안 나와요. 신청을 해도 그러고 이 아이는 한국으로 다시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굳이 그거 할 필요 없는데 싶어가지고 그 돈도 1,000만 원이나 든대는데 이 아이는 한국으로 다시 들어올 거고 들어와서 지가 할 거고 이 아이는 올해는 정말 좀 몸이나 좀 조심하라고 그래. 거기 있는 동안만큼이나. 정말 튼튼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야 오늘 몸 조심하래, 건강 조심하랜다 이렇게 해도 별로 본인도 안 믿을 거예요. 뭐, 건강에 대해서 나도 과신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어머님이 말씀하시면. 그래도 머릿속에 좀 가기는 하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어떤 뭐 크게 뭐 목숨이 위태롭고 그러진 않은데 몸에 칼 댈 일이 있다 하시니까 좀 조심하라고 그래요. 몸. 차 몰고 다니고 해서 교통사고 날려나 싶어.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통사고가 아니니까 좀 조심하라고 하셔. 선생님 그거 조심 어떻게 해야 이 아이는 그 갑상선 갑상선이 좀 많이 약해 보여. 아 그래요? 네. 뭐 어머님이 상당히 튼튼하다고 하는데 이 아이는 지금 목 쪽으로 계속 잡히는 게 갑상선이나 아니면 뭐 뭐라고 하는 거야? 후두? 후두 식도? 이쪽으로 좀 조심하라고 하세요. 예.
신체도 좋고 하도 건강하고 걔 간호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치과 치료한다 그러길래 거기서 하라고 그냥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영주권 하지 말라 할까요? 치과 치료? 예. 치과 치료는 뭐야? 이 떼우는 거 거기서 병원에 가니까 새로 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떼우는 것까지 엄마한테 얘기해.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 아니 이제 그것 때문에 한국에 와야 되나 그러고 있다가 아니에요. 그 뭐 치과 치료 이런 게 아니고 네. 목 쪽으로 잡히니까 아 목이요. 네, 그쪽으로 네. 조심하라고 하고 네. 간호원 생활을 하고 있으면 네. 병원에서 근무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자기가 거기서 어떠한 진찰이나 진료는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쪽으로 조심하라고 하세요. 아. 뭐 아이가 지금 당장 뭐 엄청 튼튼하다 뭐 한다 하더라도 예.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결과가 나오기 예, 전까지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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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 그래요? 예, 꼭 눈 쪽으로는 조심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예.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올해부터 조금씩 변해 나갈 테고 예. 하고 우리 그 저는 어떻게 살아요 앞으로? 앞으로? 에이. 지금 사는 거하고 뭐 틀려질 게 뭐가 있겠어? 아하. 뭐가 확 틀려져야 돼? 아니 신랑이 내년에 이제 퇴직하거든요. 네. 그럼 선비를 앞으로는 지금은 취직해 있으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지만은 앞으로 24시간 선비하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 그 대주님께서 예. 내년에 퇴직이라 하는데 예. 잘못하면 올해 퇴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올해 내년 2월이에요. 올해가 마지막 해예요. 아 그래요? 예. 올해 퇴직할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올해 퇴직이에요. 원래는 하는데 그게 행사가 2월 말까지가 이제 기간이 만 내년 2월 말이 만기라는 거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주님께서는 그 퇴직을 하고 나서도 예. 뭐 책만 보고 집에서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분도 뭐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데서 뭐 어떤 큰 변화가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밖으로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실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될까요? 네. 본인이 더 이상 우시는 겨우 웃는 겨우 돈 벌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니야 아니야 이 사람 꿈이 연금 가지고 편안하게 24시간 집에서 근데 책 보고 그러질 못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러지는 못하시고 다행이네. 네. 밖에 나가서 또 다른 일을 또 하실 거고 그렇게 하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 그리고 우리 기주님 또한 우리 어머님 또한 예. 응? 집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셔. 밖으로 계속 이렇게 도르셔야 돼. 근데 선생님 저 사실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할 줄 아는 거 없었잖아. 근데도 밖에 나가서 계속 그러고 다니셨잖아. 응? 집에 60년 넘게 할 줄 아는 거 없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 갖고 왔는데 어? 이제는 젊었을 때는 그것도 가능했지만은 이제는 나이 들어가지고 그거 아무도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그 저는 사실은 아코디언 연주하면서 봉사활동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기준님은 할 줄 아는 거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뭐를 시켜놓으면 예. 뭐를 시켜놓으면 예. 똑부러지게 하시거든. 그러기 때문에 예. 계속 그렇게 돌아다니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돈도 안 생기고 아무 이득 나는 일 하나도 없는데 남 그런 거 하는데 맨날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셨잖아. 아, 어? 아 저 예. 선생님 사실은 저 내년에 퇴직하면 이렇게 분리해서 살면 어떨까요? 누구하고? 신랑하고? 예. 안 돼. 안 돼요? 네. 신랑하고 아들하고 둘이 저기 그 아파트에서 살으라고 주고 네. 저는 여기서 그냥 조그마한 집 하나 얻어서 살면 어떨까 그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제가 못 놓나요? 둘 다. 우리 대주님도 네.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시고 없어도 제가 보내면 가지 않을까요? 안 가세요. 기주님 또한 네.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러지를 못하세요. 아.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건 좋은데 예.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대단한 소리 하지도 말라고. 아, 그래요? 예. 아, 저 그래서 요즘 조그마한 아파트 보러 다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저 혼자 살려고. 그거는 내가 지금까지 고생해서 나도 뭔가 보상을 이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 심리에서 그냥 한번 훑어보고 다니는 거지 그때뿐이야. 결정을 못 하시잖아. 결정을 지금은 결정을 해야 돼요. 사실은 아파트를 내놔가지고. 근데 결정이 안 되시잖아. 아들하고 저하고도 합치는 거는 좀 어렵죠. 네. 우리 그 막내 같은 경우에 예. 옆에 누가 있으면 이 친구는 답답해서 못 살아요. 그럼 장가는 어떻게 가요? 장가는 지 색시니까 가는 거고. 그럼 저는 뭘 위해서 살죠? 지금까지 뭘 위해서 사셨어? 지금까지는 애들이 사실은 저희 애들이 말 엄마 말은 잘 들었으니까 그냥 애들 키우는 그런 걸로 살았죠. 그럼 앞으로는 뭘로 다 사실 거? 아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부모니까. 어머니, 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각자의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지만 각자의 인생은 따로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어머님이 살아오신 인생은 내 인생보다는 내 남편, 내 자식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거를 버리지를 못하셔 우리 어머님은. 아, 제가 못 버리네. 네. 그걸 버리지를 못하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제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하고 바뀌는 게 없어. 아, 머저리 같네. 어떡해. 내 아이가 네. 어? 60이 되든 70이 되든 내 아이는 항상 기저귀 차고 있는 아이처럼 불안한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 그죠? 우리 어머님이 딱 그래. 아, 그래요? 예. 근데 뭘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똑같이 살아야지. 뭐 어떻게 사실 거야? 어? 여기서 뭔가가 바뀐다? 어떻게 된다? 그런 게 없어. 뭐 더 좋은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더 또... 좋은 일은 더 좋은 일은 우리 아이가 막내가 예. 이제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좋겠지. 우리 막내가 이제 바뀌어는 나간다니까. 아 선생님 쟤는요. 네. 내가 전화해서 집 전화하면은 제가 언제 시간 나면 집에 한번 놀러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예요. 네. 이게 나하고 사는 그 부모가 있는 집이 집이란 생각을 안 해요. 누가 자기 집에 가면서 언제 한번 시간 내서 놀러 갈게요. 이건 남한테 하는 소리인데 그거를 나한테 하고 있으니까 아 내가 아 인간을 키워갔는데 어떻게 인간이 이따오로 커가나? 아이 정성을 엄청 들였고 정말 많이 잘 키워놨는데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가나? 좀 그 생각도 들고 이 아이는 올해부터 얼마 전에 어떤 계기가 있었다 해요. 그건 그거예요. 코인해가지고 어떤 전재산 다 날라먹고 내가 또 걔 거 막아주느라고 저도 코인 같이 해가지고 제 거도 날라가고 얘 거도 날라가고 저는 제 거 날라간 거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그 적은 사용 내역서 있잖아요. 네네. 이 너 엄마가 이만큼 바보처럼 당했으니까
읽어보고 너가 배울 점이 있는지 없는지 좀 챙겨보라고. 나 그거 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 줬어요. 철들으라고. 그걸로 인해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생각 자체가 좀 바뀐다 하니까 조금 지켜보셔. 아이 자체가 한순간에 확 바뀌는 아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시고 이 아이는 그렇게 바뀌어 나갈 거고 그 아이의 바뀌는 모습을 봐가는 게 엄마의 행복이고 앞으로는 지금 깝깝하네. 어머님이 어디 가서 로또 복권 당첨되지 않는 이상은 뭐 크게 뭐가 바뀔 게 뭐가 있겠어.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아이가 사실은 뭐 장사 같은 거 돈 벌고 싶어요. 근데 제 성격상 남한테 뭐 막 이렇게 부침성 있지도 않지. 제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딱 가서 용건만 딱 보고 딱 들어오는 스타일이거든요. 사람도 잘라내지. 싹싹하지도 않지. 요리도 잘 못하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머니,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뭔가가 이렇게 탁 틀어지고 뭔가 딱 바뀌어나가는 건 없어. 아. 그런 건 없으니까. 응? 선생님 혹시 그런 거 생기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 게 생기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생기게 해. 예? 그럴 것 같으면 어려운 사람 내가 로또 복권 받게끔 해주지. 아니 선생님이 네? 모시는 신들이. 아니 모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 사람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하면 네. 응? 바꿔놓을 수 있다고 그러면 정말 불쌍한 사람 잘못된 사람 어? 그 사람 로또 복권이라도 돼갖고 응? 잘 살게 만들어주지. 저도 그것도 그 중에 팔자가... 하나인데. 선생님이 아직 저의 속을 다 제 이 어머니 예? 어머님보다 힘들고 어머님보다 죽겠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 어?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이 집안으로 보자 하면 예. 음? 이 집안의 사람들은 예. 정말 자기 멋대로 자기의 자신감으로 자기 이름 석자로 자기의 그 존재감만으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야. 아 그래요? 다 잘난 사람들이거든. 저희 애들이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예요? 대주님까지. 그 신랑네 그 형제간이나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남자들은 다 백수로 살면서도 되게 예, 그 사람들은 다 형제간들은 다 직업 없이 그냥 마누라한테 얹혀서 그 집 식구들은 다 살아요. 저 선생님한테 오면서 엄청 기대하셨어? 예. 뭔 기대를 하셨어? 아니 나 좀 바꿔보려고. 바꿔보려고? 응? 사람을 어떻게 바꿔? 하나 예? 좀 이제 다른 인생을 좀 살아보려고. 다른 인생을 사는 것도요. 어? 내 팔자에서 뭐가 바뀌는 어떠한 계기 운이 있다 하면 바뀔 수 있겠지. 하지만 네. 지금 그렇게 살아오셨고 지금에서 어떠한 나쁜 게 있다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가는 주시겠지. 하지만 나쁜 게 없고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고 내 자식들이 있는데 그거를 나 편하자고 다른 걸로다가 바꿔달라. 따르게 살 수 있게끔 바꿔달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주신다 해도 해주시겠어? 어? 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신랑한테 이만큼 했고 애들한테도 했고 딸한테도 이만큼 했으니까 네. 이제 나를 위해서 좀 살아보고 싶다는 거죠. 그 나를 위해서 살아보는 것도요. 네. 그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구성원 안에서 그렇게 하시면 돼. 아, 아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잖아. 지금 아들 내미는 변해 나갈 거라고. 라고 그 대주님 또한 퇴임을 하시고 나면 지금보다 더 바쁘실 거야. 아, 그래요? 네.